아버지, 엄마, 야야, 나쁜맘 먹지 않게 해주세요. 어, 막내야. 어디야? 오빠 데리러 갈게. 솔직히 얘기해. 뭘? 나 때문에 힘들지. 나 없으면 둘이 재밌게 살 거 아니야. 그런 말이 어딨어. 가슴 아픈 말 하지 마. 오빠 아닌 거 알지만 태연이 둘이만 살고 싶어. 안 그래. 대학교 때 교통사고 나서 오빠 뒷바라지하고 남편도 아닌데 또 늑막염 걸려. 여태까지 오빠 듣고 얼마나 빼먹었어, 시원찮은 몸으로. 다른 남자 같았으면 결혼도 안 했어. 사람이 공허한 줄 알아야지. 신을 하나 있는 거 꼴을 못 보고. 내가 틀린 지적했어? 있는 집 공주님 모셔온 것도 아니고.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멋을 노릇까지 시켜야 되겠냐고. 이제 안 해. 응? 나 보는 데선 안 하겠지. 이번에도 몰래 하다 들킨 거고. 내가 모를 줄 알아? 울지 마. 네 맘 알아. 더 이상 눈치밥 먹기 싫고 오빠 머슴 노릇하는 것도 보기 싫고 원룸 하나 얻어줘, 전세. 야야, 집주인 내후년에나 나온다며. 그때 합치더라도 두 식구서 일단 살아봐. 나 때문에 신혼도 없었다는 원망 두고두고 할 테니까. 사람 마음 편한 게 제일 행복이야. 내 말이, 나도 그래. 얘기했지, 오빠 없으면 나하고 말 한마디 안 섞는다고. 나 바꿔줘요. 동생은 동생이고 결혼했으니 마누라 눈치도 봐야지. 잠깐, 언니가 할 말 있대. 됐어. 아가씨, 내가 잘못했어요. 아가씨 말 다 맞아요. 생각이 짧았어요. 비꼬는 거죠? 아니에요, 진심이니까 받아줘요. 오빠 누구보다 사랑해요. 사랑하는 만큼 앞으로 더 신경 쓰고 챙길게요. 아가씨한테도 잘하고요. 정말이에요. 새 식구 앞으로 즐겁게 살아요. 고속터미널이야? 오빠 갈게.